자, 이제 파워 컨트롤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원근 문제라고 번역을 한다. 그래서 원근. 자,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에 이제 단말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기지국이 있으면은 여기는 좀 멀리 있다는 거고 여기는 좀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파워 컨트롤을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은 똑같은 대역으로 확산을 한다 그래도 멀리 있는 애가 이렇게 된다면 가까이 있는 애는 똑같은 출력으로 내면은 이런 PST를 만들어낼 거예요. 자, 이런 PST를 만들어내면은 문제가 이제 뭐냐, 얘가 이제 A고 얘가 B라 그랬을 때, 자, 요게 B고요, 요게 A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여각산을 시킨 다음에도 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B는 여각산 시키면은, 자, 요런, 자, 요게 이제 요런, 요게 이제 B가 이렇게 되지만, 요 A가 워낙 컸기 때문에 여각산을 시킨다고 해도 요 레벨이 상당히 커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레벨이 이게 지금 여각산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요 레벨이 상당히 올라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A, B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 A의 파워를 여러분들이 줄여야 되는 거야. 파워를 줄여서 거의 같은 레벨로 와주도록 해줘야 된다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파워 컨트롤의 문제다라고 여러분들이 자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파워 컨트롤은 2G 시스템하고 이제 3G 시스템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컨셉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다뤘던 그런 내용이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4G로 넘어갔고요. LTE-A 시스템이기 때문에 예전만큼의 어떤 그런 중요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보통 그 최신 위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좀 지나간 거 위주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요거를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CDMA 시스템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 바로 간섭 제한 또는 전력 제한 시스템이다. 우리가 통신 시스템을 두 개로 분류를 하면은 전력 제한 시스템과 대역폭 제한 시스템으로 나눠준다 그랬는데, CDMA는 그 두 시스템 중에서 어디에 들어갑니까? 그럼 얘는 전력 제한 시스템에 들어간다. 그래서 전력 제한의 가장 핵심 기술이 파워 컨트롤이었었어요. 파워 컨트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들 좀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이 전력 컨트롤의 파워 컨트롤의 목적은 뭡니까? 바로 기지국 통화 용량을 최대화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목적은 기지국 통화 용량을 최대화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다. 두 번째는 이 단말의 배터리 수명을 연장할 수 있어요. 요 단말기 배터리 사용시간, 수명, 그러니까 사용시간이겠지. 수명 그럼 좀 말이 좀 투박하고. 시간을 길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고. 자, 이 전파가 여러분들이 다른 기지국까지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인접 기지국에도 인접 기지국의 통화 용량, 그러니까 이건 인접이고 이거는 자기가 통신하는 기지국이다. 그래서 통화 용량을 최대화 해주는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양호한 통화 품질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목적이 파워 컨트롤을 하는 아주 기본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파워 컨트롤 하는 방법도 이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자, 그게 어떤 겁니까? 바로 링크 방향에 따라 나누면은 순방향 전력 제어다. 그래서 얘는 뭐냐? 여기가 있고 얘가 이렇게 있으면 자, 이제 순방향이다 하는 거는 이게 순방향이에요. 요거가 이제 순방향. 그래서 순방향, 다른 말로 하향 링크라고 얘기하는 전력 제어가 있습니다. 전력 제어가 있다. 그래서 이제 포워드 링크라고 얘기하는 거를 우리말로는 이제 순방향 또는 하향 링크라고 얘기를 해주는 그런 자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말기가 이제 보내온 피드백 신호에 따라 기지국의 송신 전력을 제어하는 거다. 그래서 얘는 바로 기지국의 송신 전력을 제어하는 거죠. 기지국의 송신 전력을 제어하는 그런 방식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제어하면은 요게 이제 이렇게 좋아질 수 있겠지. 응? 인접 기지국에 이런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역방향 전력 제어는 뭡니까? 자, 그래서 역방향은 이런 거죠. 이런 거. 이게 이제 리버스 파워 컨트롤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리버스 파워 컨트롤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기지국에 이 통화 용량을 최대화 시켜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양호한 통화 품질을 유지시켜줄 수도 있고, 그리고 배터리의 수명도 연장시켜줄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은 세게 안 때려도 되잖아. 세게 때릴 필요가 없잖아. 가까이 있잖아. 가까이 있으면은 세게 때릴 필요가 없어. 근데 멀리 있으면은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관악산이다. 응? 뭐 이런 식으로 관악산 정상이다. 그러면은 조금 세게 때려줘야 되겠지? 멀리 가야 되니까.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멀리 이렇게 등산할 때 휴대폰 배터리 다는 거 배터리 그 사용 시간하고 여러분들이 이 도심지 한가운데 있었을 때 배터리 사용 시간은 같을 수가 없는 거야. 왜 그런지 알겠어요? 가까이 있으면은 약하게만 때려도 되거든요. 그런데 멀리 있으면은 얘가 계속 세게 때려줘야 되는 거야. 멀리까지 가야 되니까. 그래서 배터리가 빨리 닳는 거야. 이런 부분들을 리버스다. 그래서 역방향이다. 상향 링크다. 이 번역을 잘해야 돼. 이거를 역방향이라고 번역하고 상향 링크라고도 번역을 한다. 이거를 뭐라고 번역했어? 순방향, 그 다음에 하향이라고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영어는 그냥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포워드 리버스인데 우리말은 굉장히 말이 풍부해가지고 뭐 여러 이 사람은 또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막 그래가지고 초보가 이게 뭔 얘긴가 그럴 수 있는 내용들이 조금 있어요. 음?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냥 제 생각인데 그냥 원어로 통일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꼭 우리말로 바꾼다고 뭐 국어를 사랑하고 그런 것 같지가 않아. 어차피 전공은 그
글로벌이야, 글로벌. 이게 뭐 로컬이 아니야. 응? 그런데 이걸 자꾸 뭐 이게 원어 쓰면은 일부에서 뭐 응? 한국말을 뭐 사랑해야지 뭐 그런 얘기하는데 배우는 사람 입장을 생각해 줘야지. 배우는 사람들이 이게 순이다, 하향이다 그러면은 그렇지 않아도 재미도 없는 내용인데 말까지도 뭔 얘기인지 모르는데 그러면 이제 깝깝해지는 거예요. 자, 포워드 리버스, 포워드 리버스, 포워드 리버스. 그거에 대해서 좀 개념 파악을 하라 이런 얘기고, 자, 2G 시스템에서는 여러분들 폰이 어떤 액션을 취했냐면은 1.5ms마다 1dB. 자, 1.5ms마다 1dB. 그러니까 1.5ms면은 1초에 800번이야, 800번. 1.5ms면 1초에 800번이야. 요 단말이요. 1초에 800번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1dB씩만. 탁탁탁탁탁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물 음영적으로 딱 들어가도 통화가 이상 없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음영적으로 딱 들어오면 얘가 파워를 막 올리는 거야. 그리고 다시 개알지로 나오면 얘가 또 내려주고. 그거를 1초에 얼마나 한다고? 800번 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은 1.25ms고 800의 일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수신된 신호의 EB/N 제로를 설정 EB/N 제로 인계값과 비교해서 크면은 내리고 작으면 올린다. 그런 거를 이제 해준대요. 자. 내리도록 올리도록 자, 그렇게 이제 해주는 거다. 그래서 누가 그걸 해주는 거냐? 얘가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얘가 이걸 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루프는 뭐가 되냐면 페로프가 되는 거야. 기지국이 계속 여러분들 단말을 올려라 내려라 올려라 내려라 계속 그거 하는 거야. 응? 올려라 내려라. 그러면 이제 전력 제어 종류도 게로프하고 페로프로 나눠질 수도 있어. 이거는 페로프가 되겠지. 페로프, 게로프. 그래서 이제 페로프 방식은 뭡니까? 바로 얘가 이제 페로프니까 이렇게 얘가 계속 이걸 이렇게 해서 페로프를 만들어줘. 올려라 내려라, 올려라 내려라, 올려라 내려라. 이거는 페로프가 되는 거고 게로프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런 루프가 없이 얘가 이제 얘가 이제 멀리 있다 가까이 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오는 신호가 작게 올 거야. 여기는 오는 신호가 크게 올 거야. 그러면은 크게 오면은 작게 보내고 작게 오면은 세게 보내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TX와 RX의 값이 일정하게 이렇게 놓으면은 얘가 때린 게 작게 오면은 RX는 키워서 때려주는 거고, 여기는 TX가 세게 오면은 RX는 작게 때리는 거야. 이거는 얘한테 컨트롤 받을 이유가 없지. 이거는 뭐라 그러냐면은 이거는 게로프라 그러는 거야. 게로프. 이해돼요? TX하고 RX를 일정하게 놓고 이 TX가 작게 오면 RX를 키워서 일정 값을 만들어주는 거야. 오케이? 이건 뭐라 그런다? 이건 게로프야.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는 건 페로프, 이렇게 하는 건 게로프. 그래서 게로프하고 페로프. 이거는 뭐에 따라서 분류한 거냐? 루프가 인원 루프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한 거고요. 거기까지만 해 주세요. 그 뒤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여기에 또 이제 아웃 그래서 또 로프가 만들어지는 게 있는데 그까지는 얘기 안 할게요. 그냥 요 정도만 확실하게 이해해도 충분해. 응? 자, 로프에 따라서 뭐가 있어? 게로프, 페로프. 방향에 따라서 뭐가 있어? 순방향, 역방향. 하는 목적은 뭐야? 요거다. 이 정도만 하면 돼. 응? 자, 이게 어디서 핵심이었었다? 2G, 3G에서 핵심이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가 아직 2G, 3G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알고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뭐 필드에 나가서 새로 써먹을 수 있는 신기술이라면 내가 아주 깊이 있게 얘기하겠는데 이미 한물 간 기술이야. 응?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야.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핵심적인 거 얘기했어. 자, 니오파 프로블럼의 솔루션이 뭐다? 파워 컨트롤이다. 파워 컨트롤을 분류하는 방법은 방향에 따라서 순방향, 역방향, 루프에 따라서 예, 괴로, 부패, 루프. 오케이, 끝. 목적은 이런 거다.